자, 오늘은 제5장 섭리인데 섭리라는 말 쉬운 말은 아니죠. 어디 나가서 잘 못 듣는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창조에 대해서 했고요. 창조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그 앞에는 뭐냐면 작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작정이라는 말은 더 참 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 왜 하느냐.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르는 게 좋냐 아는 게 좋냐 할 때 당연히 아는 게 좋죠. 아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오늘 내가 믿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믿어오고 검증되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로교 혹은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칼빈주의, 개혁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데, 교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를 중심으로 믿는가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파마다 총회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들 모임입니다. 캠프입니다. 자기들 진영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회 중에서도 합동, 즉 통합책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는 거지 뭐 아무도 없이 그냥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를 내용을 보면, 자, 우리가 믿는 게 이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역사의 뿌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을 게 너무 많거든요. 믿을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추리라 그러면 우리는 잘 못 추려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 다 고민해가지고 정리를 딱 해놨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니까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옛날 문서를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 건가, 혹은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거를 제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 같은 게 있는데, 작정, 섭리 이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내용들은 말입니다. 섭리라는 말로 표현 안 하면 뭘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가 뭔지 모르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 구약 신약 그러는데, 그 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발전시킨 게 새로운 언약인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성경을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라는 말을 모르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심리를 말하는 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뭐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뭐를 말하는 건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약속, 언약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설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신약, 구약 이렇게 할 때 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다, 언약이다 이 말을 알게 되면, 자, 그래서 좀 어렵지만은 어렵다는 생각을 떨치고 우리가 그 내용 중심으로 이거를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신앙의 많은 부분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정립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섭리 얘기는 창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순서를 보면 제1장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래라고 할 때,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뭔가를 이렇게 꾸며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경험적인 거 있어요. 경험적으로 볼 때 뭐가 어떻고 어떻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자, 계시에 의존하는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막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나고 바람이 지나가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객관적인 이러한 그 기록된 문서로 주시는데, 그게 이제 언약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란 뭔가라고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의 입문 과정입니다. 입문 과정.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이 성령에 감동된 말씀으로 정말 나에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성경대로 가는.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죠.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분을 말할 때 그분을 본질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존재하기를 우리처럼 단위격이 아니다. 단위가 아니라 삼위격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인데 삼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인과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다 하시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 근데 창조가 나오는데 결과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원인이나 어떤 발생이 없이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황당한 거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예정입니다. 하나님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내적인 하나님 스스로의 어떤 그 결정 내지는 예정이 있는 거죠. 그걸 작정이라 합니다. 신적인 작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셔. 그러니까 그 작정의 결과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이제 창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특별히 작정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 예정에 관한, 구원에 관한 예정의 문제, 그런 걸 다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창조지, 그죠? 처음에 나오는 결과가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고 여기는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세계, 그리고 피조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다음에 피조된 이 세계 중에서도 제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인간, 여기와의 관계가 뭐냐, 그죠? 예?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창조했어. 창조하고 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과 되어지는 이 피조물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얘기죠. 그거가 이제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안 잊어먹어요, 쉬워요. 하나님 그분,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를 내서 창조를 했는데 창조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떠한 그 관계에 있겠는가. 그게 섭리를 한다. 작정, 창조, 섭리. 이런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섭리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그 1항에 있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섭리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다 같이 1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대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동들과 기타 모든 일들을 크건 작건 간에 그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에 의하여 유지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다스리신다. 그가 이처럼 섭리하시되 그의 오류 없는 예지와 자유롭고 동요 없는 그의 임의적 계획대로 하신다. 그것은 결국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조담회가 섭리지요, 그죠? 창조담회가. 자,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데 창조와 섭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일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보이는 세계, 만들어진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라고 할 때, 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운명이다. 예.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에 관해서 뭐가 이렇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어떤 법칙을 딱 찾으려고 할 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운명이다. 운명이다. 예. 잘은 모르지만은 운명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입니다. 운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이다. 우연. 그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뭐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뭐라 하죠? 운명도 아니다.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에 대해서 쭉 볼 때 그걸 운명으로 볼 거냐? 우리는 그게 못 보죠. 그럼 이거 우연으로 볼 거냐? 우연으로도 못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대로 뭐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 표현을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맞죠? 예, 섭리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적 하나님과 만들어진 이 세상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섭리가.
그래서 이 섭리 안에는 풀어서 설명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발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신적 보존과 심적인 발생과 신적 통치다 세 가지 요소를 썼죠. 네. 자, 요 세 가지가 섭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만드신 하나님하고 만들어진 이 세상의 이 관계를 볼 때 섭리인데 자 섭리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첫째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만든 대로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막 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어.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동차의 전기는 어떻게 전달이 되고 동력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기능을 하고 이런 걸 다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컨트롤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하고 자동차하고 어떤 관계 있습니까? 그런 약속된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운전자가 또 거기에 운전에 맞는 법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막 후진기어를 놓고 이러면은 자기 책임이지 자동차 책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진다고요. 보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유지가 되고 움직여지도록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바닷물이 탄현동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올라와요. 여기가 해발고도 한 100m 미만이지만은 좀 높습니다. 인천은 수면 0입니다. 그래서 여기 홀트 여기 가면은 그거 찍어놨어요. 고도 지표가 있어요. 그런 거 안 보고 살죠? 가서 보세요. 여기가 해발 몇 미터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건축할 때 그거를 따와야 돼요. 건축할 때 그걸 따와서 설계를 해놨잖아요. 설계를 하면 1층 기본 레벨이 뭐냐라고 할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우리 교회도 저 계단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로비 우리 마당에 들어올 때 계단이 세 계단이 났잖아요. 그거 원래 설계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여기 길이 안 나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고도점에서 따왔는데 제로 레벨로 하면 저기서 맞춰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계단이 세 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건설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지. 계단 만들어 놨으니까. 설계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한 계단 정도는 몰라도 세 계단이면 좀 계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뭐 이렇게 지하실로 안 내려가는 게 다행이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라 나가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지. 뭐 지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 운명적으로 움직이거나 우연히 움직이거나 이런 곤란하지.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놨는데 자 이걸 어떤 관계로 이게 보존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아닌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이신론이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거는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만 100% 움직인다.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만 100% 움직인다. 자 요런 관계. 그러니까 시계를 만드는데 지금 전자시계 말고요.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 있잖아요. 태엽으로 돌아가는 시계는 딱 태엽을 감아주면은 풀릴 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1초 1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계를 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시계가, 얘를 시계 밥을 준다 하잖아요. 태엽을 감아놓으면, 감아놓는 것으로 인해서 얘가 한 달을 가든 1년을 가든 할 일 없는 거지. 가만 놔둥대는 건지 가가지고 1분 후에 가서 또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보존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 자동 머신이야 딱 세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관계는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이성적인 법칙으로만 100% 유지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참새가 떨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자연 수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감전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 총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예? 그러면 그 이신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참새에 되어지는 모든 생활은 뭡니까? 예를 들면 참새는 태어나서 수명이 뭐 참새가 얼마나 살아요? 저 몰라요. 참새 수명 몰라. 예를 들면 참새가 5년을 산다 그러잖아. 아 몰라 이거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년을 살면 자동적으로 5년만 되면 자동으로 딱딱 죽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떤 참새는 막 오래 살았다가 막 50년도 사는 참새가 있다 치면 이게 이제 귀신이지, 그죠? 오래 살아가지고. 또 모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또 다른 개입의 여지가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방치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동으로 돌아가라. 나하고 너는 관계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 말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2원인에만 맡기는 거예요. 자, 제2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제1원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걸 제1원인이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 과학적인 법칙이나 무슨 이렇게 경제 법칙이나 혹은 뭐 심리적인 법칙이나 뭐 이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납득될 만한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제2의 원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신론의 입장은 뭐냐면 고도의 제2의 원인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뭐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비도 그러면 지금쯤 장마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6월이면. 근데 올 기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 기상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돌아가지만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 문제는 아, 구름이 있으면 알려주는 것이지 구름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 구름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지만은 사실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을 와라 그러면 구름이 오는 거 그렇게 안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제2 원인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뭐 3년 6개월 동안 9시대 때 너 비 안 온다 그러면은 2의 원인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제1의 원인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 면에서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범신론의 그 얘기들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2의 원인은 무시하고 제1의 원인으로만 다 다스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든지 신이야. 뭐든지 신이야. 뭐, 감기 걸려도 너 저기 뭐야, 귀신 들어가서 그렇고, 뭐, 비가 와도 신이 그렇고, 비가 안 와도 신이 그렇고, 그러니까 에이, 미신이다.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 과학적인 법칙으로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오는 거고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1원이라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신적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이신론의 입장 그냥 멀리서 자동 머신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구경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냥 일일이 그냥 막 이렇게 당사자가 돼가지고 다 개입하면 오늘 아침에 깨는 것도 누가 깨웠어? 아침에 깨는 것도 하나님 깨운 거야. 내가 아침에 알람 소리 못 들었어? 그것도 뭐야? 하나님이 못 듣게 한 거야. 그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한 거를 제1원인이 되든 제2원인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대로 운행이 다 되게 하고 보존되고 돌아가도록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 말 잘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달이 이렇게 있는데 뭐 지구하고 태양광의 관계가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여름도 됐다, 겨울도 됐다 하고 뭐 하지 동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막 지멋대로 되면 뭐예요? 하루가 25시간이 됐다가 어느 날 23시간이 되면 곤란하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길게 보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신적 발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1원인과 2원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적절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2원인에 하나님이 강조점을 두고 하십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신문대로 2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협력해 나가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역사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로 이 원인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이 원인에. 밥은 먹으면 배고픈 거고 잠만 자면 피곤한 거고 그런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실 때 우리의 협력 관계를 놓고 볼 때 주로 제2원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두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편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중앙분리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해외여행이나 봉사 갔다가 사고 많이 납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사고가 나냐는데 뭐 예를 들면 광화문 사거리 있잖아요. 서울에 광화문 사거리에 사고 잘 안 나요. 차가 막 그래 많아도요. 밀리고 차가 많아도 신호등이 딱 있어가지고 지멋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따라서 가는 거지. 차선도 따라서 가고 신호 따라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의외로 교통량은 많지만 사고 잘 안 납니다. 근데 막 저런데 캄보디아 이런데 차도 잘 없어. 차도 잘 없어. 그런데 중앙선도 없어. 그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 한 대 간혹 가다 오지만은 그 한 대 그냥 중앙선 넘어와 버리면 사고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그 보존의 역사, 하나님의 활동 계획을 쫙 돌려 나갈 때 우리의 협력 관계는 주로 이 원인에다 두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속이 편하지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대략 알아차리잖아요. 그거를 시시때때로 막 빨간불 파란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갔더니 저쪽에도 빨리 가 빨리 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충돌하고 이래보면 뭐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이 원인을 가지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도 뭐냐면 제1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갈 때는 주로 교통법에 의존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가면서 교통법을 망각하고 마구잡이로 밟거나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나는 법을 지키고 왔어. 근데 상대방이 신호를 못 보거나 혹은 이게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사고가 났어. 사고 나면 이 제2의 법칙으로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냥 무조건 죽어야 돼. 다 똑같이 죽어야 돼. 예? 부딪혔으니까. 50km로 부딪혔어. 다 죽어야 돼. 50km로 죽으면 안 죽는가요? 시속 150km 가서 부딪히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막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안 죽는 경우 있어. 시속 50km로 갔는데 죽는 경우가 있고 150km 가서 부딪혔는데 안 죽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뭐냐 그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비상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1 원인의 개입이 있는 거죠. 예, 이래가지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원인에도 들리지만은 제1 원인으로 직접 작용하셔가지고 하여튼간에 똑같이 사고를 당했는데 부딪힐 때 그 너무너무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부딪혔는데 그 예를 들면 똑같은 충격이 오더라도요 이렇게 뭐야 저 충돌하는 그 부위가 조금 다르면은 굉장히 이게 그 예를 들면 안전벨트 매고 가서 부딪혔다 그러면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예? 근데 안전벨트 안 매고 갔으면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부딪히는데도 예를 들면 저쪽에 오는 차가 막 경차야 경차. 그러면은 가서 그냥 가서 부딪히더라도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나더라도. 근데 앞에 있는 차가 뭐 막 수십 톤 되는 그런 막 이런 중장비 트럭이야. 그러면은 막 충격이 막 10배는 더 할 거 아니야 가서. 근데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아니지. 교통사고 날 사람이 주여 내가 사고만 나면 무조건 경차.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지나가는데 어디 가서 지나가는 거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물건 낙하돼가지고 아무런 죄도 없는데 따라가는데 승용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면은 그냥 추돌하고 정도로 말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막 엄청나게 물건을 싣고 가는데 그 뭐에 이런 거 막 그 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죠. 강철 같은 거, 빔 같은 거, 막 그런 게 날라갔다 그러면 뒤에 가는 차가 그냥 뭐예요. 큰 사고다 즉사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정하느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원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그러나 비상적으로는 일원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역사를, 발생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그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선의 그 목적까지를 설명하고 부분적인 걸 좀 설명하겠는데요. 세 번째로는 신적 통치인데요. 신적 통치라고 하는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 하나님 통제에서 하나님 왕이세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작정해가지고 창조했는데 창조한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위반되게 막 튀어버린다? 하나님 눌러야죠. 잡아다가 하나님 목적대로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전 우주적으로 보더래요. 너무너무 큰 어떤 그 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 큰 행사가 있더라도 그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그런데 굉장히 미세한 것도 있어. 굉장히 미세한 거. 예를 들면 뒷골목 가다가 딱 떨어졌는데 돈이 1,000원이 떨어진 거예요. 에, 좋다. 이거는 뭐 하라는 소린가? 전화 받으라는 소리예요. 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미세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전 세계가 다 아는 떠들썩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 예를 들면은 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 안 되지. 뭐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뒷골목에서 싸웠어. 가다가 깡패 만나가지고 돈 뺏겼어. 수요일 그 설교라 그랬더니 정혜수 전사가 그러더만, 돈 뺏겼대. 잡혀가서.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돈 내놓으라 그래. 그래서 그거 안 됐다고 그래. 그거 얼마인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불어줄게. 한 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세한 부분,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달린 아주 죽고 사는 문제도 발생하지만은 하나님께 다스리지만은 예를 들면 메르스 다스려야 되겠지. 근데 메르스가 아니라 감기도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다 하나님의 목적하에 굴복할 수 있도록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기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은 통치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예?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재수입니다, 재수. 아무런 어떤 그 인격적인 뭐가 없습니다, 그 배경에. 그러니까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우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예를 들면 우연이 발생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관계야. 그런데 우연처럼 보이더라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뤄낸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섭리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지는 거요. 그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된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2번으로 가가지고 좀 설명을 다시 보충적으로 해주겠습니다. 이 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간에 시작. 제1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대로 변동 없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 그러나 그것들이 되어가는 방편은 제2 원인의 성격대로 필연적인 것, 임의적인 것, 혹은 우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래서 그 1 원인과 2 원인의 관계가 섭리의 요소 중에서 뭐라 했습니까? 예, 협력, 발생하는 것. 거기에 해당한다 했죠. 그래서 주로 2 원인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 원인의 원인, 이 원인으로 되어지는 것 중에서도, 정말 우연적인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려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작용시킨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안 가서 보겠습니다. 3번 시작.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보통 섭리에서 간접적인 방편을 사용하신다. 그러나 그가 자유롭게 방편 없이 역사하시거나 방편을 초월하여 그의 기쁘신 뜻대로 방편에 역행하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만들어진 피조물과 이 원인 그런 법칙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이렇게 대부분 일을 해나가는데 때로는 초월해서 해나간다라고 했죠. 초월해서. 그러니까는 60km로 부딪히면 무조건 다 갈비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는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든지 하나님께서 비상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런 그 법칙에 따른 역사 일반 섭리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초월적으로 상상을 뛰어넘어서 개입하는 직접적인 역사를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특별섭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섭리다.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특별섭리야. 그러니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어나면 골치 아파. 복잡해.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밥 먹으러도 못 가. 왜냐하면 식당에서 문을 안 열거든. 식당에서 문 여는 날 어떤 날이냐. 특별하게 섭리하는 날만 연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이 열려있다 하니까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상적으로 뭐 사립도 과부의 집에는 3년 6개월 동안에도 양식이 그치지 않았죠. 그죠? 일상적으로 하면 농사가 없기 때문에 굶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도 비상적인 섭리를 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먹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으로 가서 죄에 관한 부분 말하겠습니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지혜로우심과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나타난다. 아담의 타락 또는 천사들과 인류의 모든 죄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관할하에 들어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발생하시고 협력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자, 이 중에서 제일 껄끄러운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창조돼가지고 그 창조가 모든 것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어? 보존 내지는 협력 내지는 통치 속에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죄는 뭐냐 그죠? 죄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 죄의 문제가 제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죄가 딱 나타났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만 나타난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사람들은 계명을 어기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지금도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대로 다 된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는 메이커냐 조성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시켜가지고 너 죄지어? 빨리 해 해가지고 쿡쿡 찔러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지었다. 하나님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콱콱 찔러가지고 가룟유다로 하여금 은삼십에 예수를 팔게 했다. 하나님 섭리다. 그럼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가 예수님께서 배신당해서 팔리는 건 맞아요. 그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그걸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이 알고 발생하는 거지.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죄도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허용적인 섭리라 해요, 우리가. 허용적인 섭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죄를 막 이렇게 짓게 해서 막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허용하고 놔두는 거죠. 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다스려져요. 만약에 죄의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섭리 속에 보존되거나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떠나갔다. 하나님 창조했는데 창조된 것 중에서 죄의 문제가 섭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은 죄의 문제는 통제가 안 되고 죄의 문제는 극복이 안 되죠. 그럼 사실 우리 구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죄 문제가 지 멋대로 돌아다녀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역사하고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활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당해내냐고. 다만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허용하셔서 죄의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발생하는 역사와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 죄 안에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를 한다 안 한다? 하신다. 아멘. 죄가 들어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어떤 진행되는 섭리가 거기 없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지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거기 1번에서 3번까지 사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허락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극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래 너희가 죄 짓겠다면 내가 말릴 수는 없지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허락만 하시고 이렇게 뒤짐지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또 지 멋대로 허락을 했으니까 막 지 멋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셔요. 제한. 더 이상 억제하거나 하나님께서 죄를 100% 발생 안 된다고 틀어막는 건 아니지만 네가 죄를 짓겠다면 허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허락한다 해가지고 나 죄 짓게 하고 허락하고 죄 짓게 하고 허락하고 죄 짓게 하고 허락하고 그런 식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하게 되면 야 그거는 죄 짓는 거 내가 허락할 수 없으면 허락 안 되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섭리하실 때 인천 앞바다의 물이 지금 그 밀물 썰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섭리거든요. 이 원인을 통한 섭리입니다. 예? 뭐 있잖아요. 예? 인력에 따라서 물이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가 어디까지 밀고 올라올 때 인천 앞바다까지는 밀고 오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셔. 하나님께서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실 수 있어. 근데 탄현동까지 쓸어버릴까요? 그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섭리 속에 다스림 통치 속에 있다니까요. 죄도. 죄가 무한정 허용돼가지고 무한정 번성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에는요 나만 아는 나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 받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은 뭐냐면 죄 안 짓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 받을 때 죄지라고 교육시킨 데는 깡패 집단밖에 없어. 조폭밖에. 예? 대부분의 경우는 죄지지 말라요. 타고날 때부터 부모가 너 그런 거 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제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다니까. 그럼 부모들이 야 밥 먹었지 힘냈지 너 가서 쟤 크게 져 가서 훔쳐 더 큰 거 훔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면은 부모가 너 죄 지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섭리란 말이에요. 고맙죠? 안 고마워요? 한번 강도 만나볼래요? 우리 집에 강도 안 들어오면 고마운 줄 알아. 강도가 들어오려고 해도 안 들어오고 하는 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한하고 억제하시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을 우리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요. 죄는 이렇게 벌을 하고 이렇게 가지고 억압을 하고 죄는 억압을 하고 선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부 다 상벌 제도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작용할 때도 죄의 문제에 관해서 무한정으로 네가 번식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안 돼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놔두잖아요. 그러면 소돔성 되는 거예요. 소돔성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 또 불태워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놔두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도 가끔 나오는 겁니다. 의인도 나오는 거고 경찰 보면은 막 겁나는 거예요. 경찰 보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 자기 아들이나 기분 좋겠지. 자기 아들이 경찰이야. 보니까 우리 아들 왔네 기분 좋겠지. 우리는 기분 별로 안 좋아. 뭐 잘못된 거 없나 일단 딱. 예? 하나님께서 경찰 세워가지고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고맙죠? 안 고마워요? 진짜 우리나라 치안이 이 정도 되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이게 치안 안 되면요. 필리핀 가보세요. 그냥 돈 얼마 줄게 저 죽여와 그러면 다 죽여줘. 그 막 가면 안 돼요. 몰라가지고 막 갔다고. 몰라가지고 막 갔는데 가보면 진짜 이게 위태로운 거예요. 위태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타락을 한다니까. 가가지고 공부하라 그랬더니 가가지고 뭐 저기 지금 문제잖아요. 코피하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가서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월남 가서 그랬는데 요즘 필리핀 가서 많이 그래가지고는 막 그래놓고는 애 생기면 도망가가지고 말이에요. 내 몰래 하니까 필리핀 한국 애들이 되게 많다니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가더라도 뭐라 안 하니까 누가 뭐 뭐라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이돼가지고는 가서 온갖 짓 다 하고 와가지고는 말이야. 자기 막 애 낳고는 도망치고 오고 말이야. 필리핀 애들 뭐가 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죠.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죄를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교회는 막 오면은 죄가 들어오면은 박살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데 교회입니다. 교회 좋은 줄 아세요? 교회 와서 가끔 막 이렇게 도둑놈들 와가지고 좀 도둑 들어오곤 하는데 진짜 위태로운 도둑놈들은 교회 못 들어와요. 어딜 들어와? 하나님 가만 놔두나 그놈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다른 한편 여러 방법으로 명하시어 다스리시되 그의 거룩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요.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 있어서 그 가룟유다가 잘못한 것을 써서라도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런 희생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죠. 그 가룟유다 아니라도 하니까 가룟유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싫은데 나보고 가룟유다 하라 해서 내가 자원해서 했다고.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설령 그런 죄가 있더라도요. 그 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죄가 때로는 발생하더라도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 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죄가 겁나서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죄를 보면 일 못해 대부분의 경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라도 거기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형들이 동생 팔아먹었잖아. 20몇 했잖아. 그랬는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우리는 문제 있어. 우리는 죄를 지어서 그런 목적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그런 죄 짓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특별하신 섭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요.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그러나 죄는 피조물들에게서 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로우심으로 그 자신이 죄의 조성자가 아니거니와 죄를 승인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조성자라는 말은 메이커입니다. 죄를 만드는 분, 그런 분은 아니다. 그죠? 그런 분은 아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섭리를 다룬 데 있어서 그 죄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는 어떻게 결과를 내고 안 믿는 자들에게 죄는 어떻게 결과를 내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섭리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항인데요. 다섯 번째 항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그친 자녀들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와 또 그들의 마음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막 질라고 그러고 죄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는 경우도 있지만은 허용하는 면도 있다 얘기죠. 자, 그렇게 놔두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날에 범했던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두고 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한 수단일 수가 있다 얘기예요. 그죠? 예. 두 번째로는 그들 속에 잠재해 있는 부패성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굉장히 막 선하고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평상시에. 그랬는데 터무니없는 죄를 범했어. 돌아서서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그런 걸 깨닫죠. 그런 걸 깨달음을 해내가지고 자기를 각성하게 되는 거죠. 예. 죄가 허용되는 경우에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심령의 거짓됨을 알게 하여 겸손케 하려는 것이다. 아,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나 스스로를 믿었구나. 그런데 내가 그렇게 거짓말쟁이야? 그렇다면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되겠네? 예, 그렇게 해서 죄를 허용하시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그런 것을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속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보니까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어요. 내가 금식할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를 주세요. 나를 정말 죄를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새로운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셔가지고 그런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통치 결과를 나타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그들로 하여금 경상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거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예 그런데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세요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래에 주실 은혜를 예방으로 주는 거예요. 네? 한 번 그런 죄를 짓고 보니까 앞으로는 절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여러 가지 옳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고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열매를 하나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목적을 이뤄나가시고 이런 거 할 때 죄의 문제가 걸림돌인데 죄의 문제는 너무나 비극적인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죄를 발생시키는데 우리가 죄를 발생시켜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억제해 주시고 어때 막아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능히 예를 들면은 재료가 굉장히 거친 거예요. 재료가 굉장히 거칠고 재료가 맛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식문화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가면 굉장히 많다며. 뭐 제비도 먹고 악어도 먹고 중국 가면 온갖 거 다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 몰라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땅이 넓고요. 사람들 종자가 많잖아요. 종족들이. 그러니까 그 음식문화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죠. 예? 우리나라 짜장면이 어딨어. 근데 중국집도 가보면 우리 입맛에 맞는 뭐 그걸 사천식이라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막 그 다 다르잖아. 지역이 넓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백화점이라니까. 우리는 먹는 게 단순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죄를 범했다 할 때 아이고 나 죽었네. 나 망했다고. 나는 무조건 손해봤다고.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란 얘기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죄를 허용하시는 부분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그거를 보약으로 만들거나 별미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휩쓸려 내려가는 분이 아니면 죄를 거스려가지고 죄를 막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에요? 후자죠. 아멘? 아 그렇다고 죄 짓지 말아요. 죄지지 않은데 우리 안에 부득이 그런 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극적으로 나는 틀려먹었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자리 깔고 누울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죄의 부분을 요리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을 가면서 하나님이 다 저기 하시냐고. 할 수 있다네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 우리가 또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상처가 많다니까요. 상처가 많지만 그걸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깨끗한 그릇에다가 많이 부어줄 수가 없어. 예? 그렇다고 해서 죄질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세상에서 엄청나게 놀던 사람이 오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나 범생이들이 오면요, 자기들은요, 죄가 없다고 뻗해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아요. 그렇다고 죄는 짓지 마세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놈은 되고 이놈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쓰러울 때는 다 쓰러우라고. 사람들이 그거 뭐 보고 요리를 먹는다며요. 보고. 그죠? 그 요리 잘못하는 사람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별미라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놈 저런 가릴 거 없어. 아, 죄 많아도 죄 없으면 오고, 죄 많으면 더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모든 걸 흔들어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섭리는 거기까지 개입돼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신자들 한번 여섯 번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날 죄악을 벌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어두워지게 하시고 또 완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피엔딩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신자에 관해서는요, 불신자, 경건치 않은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죄 짓지 말라니까 죄 지었네.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는 어두워지고 완악하게 돼. 그러니까 결과는 그걸로 너는 끝날 수밖에 없어. 라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더 이상 개선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셨던 은사도 빼앗아. 그러고 죄 짓고 났더니 어느 날 명예가 사라지고 어느 날 죄 짓고 났더니 벌금 물어가지고 재산이 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던 시절 다 가버려. 예.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어야지 그게 보존이 됩니다. 근데 막 죄를 짓고 나면요,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있던 것도 다 날라가. 네. 세 번째로는 그들의 부패성이 찾고 있는 범죄할 기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안 믿는 사람 죄를 짓고 나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발달을 해버려. 네. 믿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거룩해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있잖아. 불경과한 사람들 뭐냐면 한 가지 죄를 짓고 나면 또 틈바구니가 생겨가지고 그걸로 또 들어가.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의 법이라는 게 원래 법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며칠 못 간다니까요. 구멍 뚫려버려.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요, 또 그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법을 또 막.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죄 짓는 사람 보면요, 그게 악질적으로 짓는다고. 왜냐하면 법망을 다 피해가는데, 진짜 밉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발달해가는 거야. 네 번째로는, 그들의 정욕과 이 세상 유혹과 사탄의 능력에 내어주시기도 하시며, 그래서. 그러니까는, 마지막에는 사탄에다가 네 알아서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줘버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예, 버림받는 사람 비극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데 쓰시는 방편 아래서도 그들이 자기 자신을 강팡하게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 이런 거는 그냥 아이고 그냥 마음이 악해졌으면 놔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영으로 다가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아유,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되겠어. 나도 그래버리면 강팍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거나 그냥 그 상태를 면치 못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뭡니까? 섭리 중에서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잘 요리하신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쪽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 죄를 극복하는 쪽으로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죄가 인해서 나중에는 너 사탄의 예? 종이 되고 사탄의 소유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 그 사람 영영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거니와 특수한 방법으로는 그가 교회를 돌보시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그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잖아요. 제일 원인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2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요.
99% 이렇게 하시는데 제1 원인이 직접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일반 세상살이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해서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 보너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일반 섭리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2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경우고, 근데 특별 섭리라고 하면은 제1 원인에 개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개입의 대상이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에는 어떤 것이 있겠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할 때 특수한 방법으로,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 모든 피조물에게 미쳐. 그런데 특수한 방법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특별히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 얘기입니다.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가 왜 그게 중요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많이 열어주셔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내 택한 백성이 잘못돼가지고 포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더 특별하게 역사하신다. 내 백성과 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빼고 논할 수가 없어. 하나님 섭리를 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요셉 얘기 있잖아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 됐대. 그 얘기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풀면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발벗고 나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얘기를 쓰려고 하는데 왜 굳이 형제간에 팔아먹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일은 뭐냐면 야곱의 가족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이 12지파예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모세시대 때 200만 되는 백성이 되고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꼭 쥐고 너 노예로 팔려갔니? 그래 내가 어떻게 할게. 이거는 야곱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꼭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섭리가 계속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형들이 요셉 죽일라 했잖아. 근데 왜 안 죽였을까? 그 다음에는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왜 부잣집으로 갔으면은 노예하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애굽의 경호대장 집으로 가냐고요. 시위대장 집으로. 예? 시위대장 집으로 갔는데 그 누명을 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하고 동침하자니까 안 해요라고 했더니 얘가 나 겁탈할라 했다 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 감옥은 그 왕에게 있어서 모반하는 거 있죠. 예. 왕을 섬기는 측근들 중에서 이렇게 불순한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건 일반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장하고 떡관원장은 만난 거야. 떡관원장은 죽었어. 너 왕을 해롭게 한 데서 죽었어. 근데 술관원장은 누명을 벗어가지고 복직이 됐어. 그러니까 술관원장이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꿈 해석도 잘하고 다 마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상섭리 특별 섭리를 계속해 나가시냐가 요셉에게. 왜 요셉에게는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세상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고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행하시는 특별 섭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막 주셔요. 아, 삼성이 뭐 언제부터 삼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삼성이 돈 많은 재벌이 됐잖아요. 아, 믿는 사람들도 막 퍼주는데. 그런데 믿는 우리들과 사명에 있는 교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방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날고 떨어진 거 봐라. 지멋대로 되는 거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누가 넘볼 것인가.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흔들어? 못 흔들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모르드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잖아요. 학살하려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뒤집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르드개를 멋있게 죽이려고 매달았던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잖아.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시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섭리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창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생활에 대해서는 뭐냐고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섭리 중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법칙을 통해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비상적으로 역사하는 섭리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치 아픈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우리를 해치긴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죄를 이기는 섭리가 우리 백성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